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림입니다. 오늘은 실험을 하나 해볼까 해요. 쉐이커를 만들 때 OHP 필름도 붙이고 스티커도 붙이고 하잖아요. 그럼 마스킹 테이프도 당연히 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비닐 재질 같은 마테를 테두리 부분에 붙여서 꽃무늬 쉐이커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보시면 이 마테가 반투명이라 뒤에 비치는 색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쉐이커 틀은 투명으로 만들어 줄게요. 한 3, 4시간 정도 경화시켜 볼게요. 4시간이 지나서 완전 경화가 다 됐어요. 타령해 볼게요. 이 윗면이랑 아랫면은 마스킹 테이프로 덮을 거라 옆면이 보이는 게더 중요해서 옆면에 글리터가 골고루 보이는 게잘 나왔네요. 아래 사포질 해줄게요. 근데 투명에 이렇게 은색 펄만 들어간 것도 엄청 예쁘긴 예쁘네요. 나중에 이렇게 하트 쉐이커 따로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붙여볼게요. 먼저 이 마스킹 테이프부터 붙여볼게요. 괜찮은데요? 앞면이랑 똑같이 뒷면도 붙여줄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테 이렇게 붙이는 거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너무 예쁘네요. 테두리에 이렇게 마테 붙여보니까 젖지 않는 재질의 마테면 다쓸수 있겠는데요. 가지고 있는 예쁜 마테가 있다면 이렇게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뒷면을 막을 OHP 필름 4장을 잘라줄게요. 이제 안을 채워줄게요. 우선 가운데에 이 나비참을 달아줄게요. 뒷면 먼저 도밍할게요. 이대로 10시간 경화시켜 줄게요. 뒷면 도밍 경화가 다 끝나서 이제 앞면 꾸며줄게요.
이제 윗면 도밍할게요. 10시간 경화시켜 주겠습니다. 네, 앞면 도밍 경화도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미 고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또 두 개의 하트 쉐이커가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꽃 패턴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이 두 개 다 마음에 드네요. 쉐이커를 많이 꾸미지 않아도 이 패턴만으로 쉽고 예쁘게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지만 누구나 예쁜 쉐이커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트도 디자인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쉐이커도 다양한 패턴으로 만들 수 있겠죠. 다음엔 어떤 마테를 써볼지 벌써 고민되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